10번. 두지파 X는 원소가 0, 1, 2, 3, 4, 5. Y는 원소가 Y래. Y는 정수에 대하여 함수 X에서 Y로의 대응을 FX는 X제곱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정의할 때 함수 F의 치역을 구하라. 그럼 치역은 이제 그 대응하는 그 Y값이겠지? 대응하는 Y값. 자, 그럼 이제 먼저 0부터 구해. 0. 차근차근 해보자. 0부터. 그럼 F0은 어디로 가냐? F0은 0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거든? 0을 5로 나눈다. 아, 0의 제곱. 어차피 제곱도 뭐 0이니까. 그러니까 0을 5로 나눈 나머지 0이지 0. 그러니까 0은 0으로 대응이네. 그다음에 1. 1은 뭐냐? 1은 그러면 이제 1의 제곱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그럼 1 나누기 5니까 나머지 1이네, 1. 1. 그러니까 1은 1로 대응이 되는 거지. 1은 1로 대응이 되는 거고. 2는 2의 제곱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면 2의 제곱은 4니까 그4 나누기 5 하면은 나머지가 4잖아. 그러니까 4로 대응이 되는 거야, 4로. 4로 대응. 그다음 3은 뭐로 대응이 되냐? 3의 제곱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 3의 제곱 9잖아, 9. 9 나누기 5 하면은 어디로 대응? 4, 나머지 4네. 그 4로 대응되네, 4로. 4로 대응되는 거고. 그다음에 4. 아, 이거 다 해봐야 되나, 이거. 4. 4는 어디로 대응이 되냐? 4의 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그럼 4의 제곱은 16이니까. 16 나누기 5 하면 나머지 1이네. 그다음에 5는 FO. 5는 5의 제곱을 5로 나 0이겠지 0 0. 아,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게 치역이 되는 거지. 대응하는 y값. 이게 치역이다. 치역. 이게 치역이다. 치역이니까. 야, 근데 이거 치역을 구하라고 했잖아. 이거 만일에 서술형으로 나면은 집합 표시를 해야 돼. 집합 표시라고 0하고 1하고 4. 그러니까 0 1 4. 이거 집합 표시 안 하고 그냥 0 1 4 이렇게 쓰잖아. 그럼 틀려. 틀려. 집합 표시 해야 돼. 101번. 집합 X는 원소가 1, 3을 정의하고라는 두 함수 F, 그러니까 F랑 G가 정의역이 똑같네. 근데 FX는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B. GX는 3AX 더하기 B고, 두 함수가 서로 같을 때 함수 GX의 치역의 모든 원소 합을 구하시오. 단 AB 상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두 함수가 서로 같다. 두 함수가 서로 같다.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의역이 같으면은 대응하는 치역이 같다는 얘기야. 이게 정의역이 같으면은 대응하는 값 치역이 같다. 그러면은 지금 F 치역이 이제 치역은 아니 정의역은 똑같지. 1하고 3. 1하고 3. 그럼 1하고 3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F 대응을 하잖아, F 대응. F 대응. 그럼 F 대응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야, Y는 이제 아무 말 없지. 아무 말 없으면은 실수 전체다. 실수 전체야. 그러면은 1은 어디로 대응이 되겠냐?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1은 어디로 대응이 되냐면은, 1 플러스 7A 플러스 2B로 대응이 되는 거야, 1은. 1은 이렇게 대응이 돼. 1 플러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2는, 아, 3이구나, 3. 그럼 3은 어디로 대응이 되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1A 플러스 2B가 돼. 2B. 이게 F 대응이지. 그럼 G 대응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G도 1하고 3을 대응시킨다고. 그러면 1은 어디로 가냐? 1은 그러면 GX가 요거니까 X에다 1 집어넣어. 그러면 3A 플러스 B네. 3A 플러스 B. 그럼 3은 여기다 이제 x를 3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9a 플러스 b. 9a 플러스 b. 이렇게 대응이 되거든? 근데 두 함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같을 때 대응하는 치역이, 그러니까 요놈이랑 같다는 얘기지. 두 f랑 g가 같다며. f랑 g가 같으니까, 1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치역이 같은 거지. 그럼 얘는 얘랑 같은 거지.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식이 나왔지. 그러면은 1 플러스 7a 더하기 2b는
3a 더하기 b. 이항시키면은 3에 이항시키면 4a가 되는 거고, b 이항시키면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자, 식이 나왔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지. 같아. 그래서 9 더하기 21a 더하기 2b는 9a 더하기 b. 이항. 이항. 그럼 21a 9에 그러면 12a 더하기 b는 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9. 아, 그래서 요두개 연립. 연립. 그 가감법. 아, 그럼 4a 더하기 마이너스 1. 1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9. 빼면 되겠다. 빼. 빼면은 마이너스 8a는 8. 그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그러면 b는 요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고.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얼마가 되냐? b는 3이 되는 거지, 3. 3. 그래서 이제 a는 마이너스 1. 근데 a, b값 구하는 게 아니라 치역의 모든 원. 그러면은 이제 치역의 모든 원소. 치역은 아 그럼 치역은 요거잖아. 지금 요게 치역이잖아, 요게. 야, 그럼 이제 필요한 건 이거거든. 치역이 3a 더하기 b랑 9a 더하기 b지. 아,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러면은 치역이 3a 더하기 b하고 9a 더하기 b인데, 그따 집어넣으면 되지. a가 마이너스 1, b가 3.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1, b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0이 되네, 0. 0이 되고, 그 다음에 9a 더하기 b.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9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치역이 0하고 마이너스 6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6. 그러니까 1은 0으로 대응되고 3은 마이너스 6으로 대응되네. 그 모든 그 치역의 모든 원소야부 두개 마이너스 6이구나. 마이너스 6이다. 102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는 x3제곱 더하기 3x, gx는 6x제곱 빼기 8x 더하기 6에 대하여 그 함수가 같네. f랑 g랑 함수가 같다가 만족하도록 하는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 야, 이건 이제 우리 좀 천천히 보자고. 그러니까 공집합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정의역으로 한대, x를. 근데 뭔지는 모르지. 뭔지 모르니까 이걸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의 원소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y로 대응하겠지. y로. y는 실수 전체 거고. 그래서 이게 f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 f 대응을 하면은 x가 어디로 대응이 되냐? x가 어디로 대응이 돼? x3제곱 더하기 3x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f 대응시키면은 x3제곱 더하기 3x로 대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x를 그러면 이제 아 여기 x 여기 이제 집합 x의 원소를 x라고 했을 때에 요거를 지대응 시키잖아. 지대응. 지대응 시키면은 이제 뭐 이렇게 공역이 이렇게 있으면 공역은 실수 전체일 거고, x는 어디로 대응이 되냐? x는 이거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지, 이거. 6x 제곱 빼기 8x 더하기 6으로 대응이 된대. 근데 x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아무튼 많어. 뭐 아니 그치? 몇개 나올지 모르겠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f랑 g랑 같아. 그럼 f랑 g가 같다는 얘기는 정의역이 같으면은 치역도 같아야 되거든. 그럼 결론이 뭐냐? 이거랑 같다는 얘기야. 이거랑 같다. 그래야 이게 함수가 같아지잖아, 대응이. 그래서 x3제곱 더하기 3x는 6x제곱 빼기 8x 더하기 6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구해보자고. 도대체 x가 뭔지. 그럼 이항시켜. 그러면 x3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11x 빼기 6은 0이네. 이거 저기 3차 방식이다. 줄임제법. 3차 방식 줄임제법.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이거 1 집어넣으면 되겠다. 1 집어넣으면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하면 0 나오잖아. 1 집어넣으면 그럼 1. 그 내려오면 1. 또1 곱해서 올라가지. 1 더하면 마이너스 5. 1 곱해 마이너스 5 더하면 6. 1 곱해서 올라가 6 더하면 0 나오지. 그러니까 1 집어넣어서 0 나왔으니까 인수가 이제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요것도 이제 인수의 계수야. 그 그러니까 뭐가 되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인수가 된다는 얘기죠. x-1, x-2, x-3. 즉, 이거 위에 거 인수분해잖아? 그러면은 x-1, x-2, x-3은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는 뭐냐? 1, 2, 3. 그럼 여기에서 1, 2, 3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서 1, 2, 3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1이 4로, 1 집어넣으면 4로 대응되니까 여기서도 1 집어넣으면 4로 대응된다고. 1. 2가 의미하는 거는 2를 대응시키면은 뭐냐, 그러면 2의 세제곱은 8. 14로 대응되네? 여기도 마찬가지. 2를 대응시키면은 지 대응시키면 14로 간다고. 그 3은? 그럼 3이 의미한, 야, 3을 여기서 대응시키잖아? 그러면은 27에다가, 36으로 가지? 36? 27에다가 9다니까. 여기서도 3을 대응시키면은 36이 간다는 얘기지. 이 얘기야. 여기서 1, 2, 3은. 근데 구하는 게 뭐냐? 아,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 그거를 만족하는 집합 X. 그러면 집합 X는 이게 이제 함수 같은 것만 만족하면 되거든? 함수? 그러니까 함수가 같기만 하면 돼. 집합 X는. 그러면 집합 X는 당연히 1, 2, 3이 다 있어도 되고, 그치? 1, 2, 3이 다 있어도 되는데, X는, 집합 X는 원소가 1, 2, 3이 다 있어도 되는데, 그치? 1만 있어도 되지. 그렇잖아. 1만 있어도, 2만 있어도, 3만 있어도 되잖아. 그래도 F는 G가 성립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1, 2, 3의 X는 1, 2, 3. 요놈의 부분집합이 답이 되는 거지, 부분집합. 아, 참, 구한 게 뭐냐, 이거. 아, 모두 구하는 거네? 아, 이거 모두 구하는 거야? 자, 그럼 모두 구하자. 그럼 모두 되냐? 1도 되는 거지, 1. 2도 되지? 2. 3도 되지? 3. 그 다음에 1, 2. 1도 되고, 그 다음에 2, 3도 되고, 그 다음에 1, 3도 되고, 원소가 3개인 거, 1, 2, 3. 그래서 7개 나온다, 7개. 답이.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 답.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답이 이제 7개 써야 된다. 7개. 그러면은, F랑 G랑 같아진다. 그치? 같아진다. 좀 쉬었다 하자.